대학교입니다. 좋은 의미로 쓴 말이고 나쁜 의미로 못 씁니까? 우골타쿠지. 대형 소 뼈로 세운 탑이죠. 소 팔아서 대학 보낸 거죠. 돈 많이 들죠? 저도 애들 대학 보낼 때 미치겠대요. 정말 셋 다 사립대학교 다니대요. 저는 몰랐습니다. 520만 원 이랬대요. 등록금. 애 셋이니까 한 번 낼 때 1500만 원씩 내는데, 와 정말 죽겠대요. 말은 못하고. 그러다가 또 이제 애들 책값 버린 거 있으니까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저한테 또 뻥 치는 거 있잖아요. 저도 또 뻥을 넘어가줘야 되잖아요.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뻥 많이 쳤거든요. 아버지 콘사이스 필요합니다. 그 다음 주는 딕셔너리 필요합니다. 그 다음 주는 사전 필요합니다. 그 다음 주에 영어 사전 이렇게 막 계속 똑같은 이름을 막 바꾸죠. 그런 것처럼 저도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책값하고 이렇게 뭐 기타 등등 할까 100만 원 주고 나니까 1800씩 나가는 한 학기. 야 정말 미치겠다. 그냥 처음 알았어요. 대학교 그리 비싼지. 그죠? 막 사이버 가면 될 건데. 그 다음 밑에 다시 12번 갑니다. 이거의 서술 방법 답은 아까 4번입니다.